자동차 시장은 2021년도에 코로나 환경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외부의 활동을 갖다가 자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의 판매는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던 거를 2022년, 2023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의 부품 생태계가 조금 바뀌면서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대비 생산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업체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협상력이 극대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갖다가 올리기가 굉장히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에서 산업평균 재고 일수가 본다라면은 60일에서 20일대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없었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성차를 신차를 갖다가 사지를 못하니까 중고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중고차의 가격 지수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결국은 완성차들에게 판가를 갖다가 인상시키기가 좋았던 이런 환경을 갖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재고일수가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이 지수가 하락하는 등 이런 현상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이전에 어떤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대차와 기아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2019년도 이후로 주요 차종의 가격을 갖다가 많이 인상을 해왔습니다. 물론 현대기아가 이런 산업적인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이라든가 브랜드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올리기가 좀 더 편했던 이런 환경이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해외 RV 차종의 연간 ASP를 갖다가 본다라면은 2011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본다면 평균적으로 4천만 원 정도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2019년도 하반기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체 RV 차종이 평균적으로 10%대 이상으로 연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이 평균 판매 가격에는 믹스 효과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차종별로 그 판가를 갖다가 인상시켰던 것뿐만 아니라 주요 차종, 예를 들면은 글로벌 D급 이상의 세단과 SUV의 비중이 2018년도에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는 거의 70%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가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던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높고 수익성이 좋은 미국의 비중이 2019년도에 21.1%에서 2023년도에 24.1%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차종과 지역적인 믹스 효과가 상당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은 과거에 비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역에서 더 비싼 차종 위주로 많이 팔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전체 글로벌 ASP가 상당히 좋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평균적인 ASP를 본다면은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2천만 원 초반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2,100만 원 정도 수준대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불과 5년 만에 2023년도에 3,300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5년 만에 60%의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산업 환경적인 요인, 아까 말씀드린 공급이 부족하면서 그 차량의 가격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라는 걸 갖다가 좀 줄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현대기아가 과거에 비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이런 브랜드로 성장했다라는 점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거고요. 향후에도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하이브리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도 지금 2020년도에 4%대에서 지금 최근에 10% 초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하이브리드 차의 비중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비중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ASP의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공급 부족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거다라는 우려를 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센티브라는 건데, 인센티브라는 개념도 좀 이해를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거는 완성차나 딜러 쪽에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가격 할인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할인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출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고요. 뭐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는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 관리 비용이 인센티브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결정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 내에서 경쟁이 증가를 한다라면은 저희의 뭐 재고 관리 비용 이런 게 상관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이유에 관해 인센티브가 증가한다는 건 당연히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센티브는 현대기아와 마찬가지는 아까 앞서서 미국 시장 전체의 재고 일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현대기아도 글로벌 재고 일수를 보시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던 2020년, 21년, 22년도 요 시점에 재고 일수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에 초과 생산을 갖다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 생산의 규모가 이 재고 일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산 수준에서의 초과 생산 대수로는 재고가 반년 정도 더 늘어나야지만이 재고가 좀 많다라고 느낄 정도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뭐 당연히 비정상적이었던 환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도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도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속도가 아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환율 효과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의 환율 효과는 당연히 자동차의 현대차 그룹의 지역별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 비중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1%는 결국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수량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으로서 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율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효과, 한국에서 생산했던 물량을 갖다가 수출하게 됐을 때 원화가 약세,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신흥국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 라면은 신흥국의 생산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는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은 현지화로 하는데 그 원가 뭐 부품을 수입하거나 이럴 때 달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신흥국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라면은 좀 현지 법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본다라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대기아의 영향을 받는 거 빼놓고서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라든가 이런 점을 갖다가 좀 본다라면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환율 환경에 놓여 있는가 이것도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엔화가 약세가 된다라면은 일본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하기가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되었을 때는 한국 업체들한테 좀 부정적인 환경이 됩니다. 다만 엔화 약세만으로만 본다면 그렇고요. 엔화가 약세되는 구간에 원화도 약세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한국 업체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좀 엔화와 원화의 관계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또 환율은 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재무 상태표에 보면은 그 부채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게 판매 충당 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리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미리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급할 부채로서의 잠정적으로 잡아놓는 건데 이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달러로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현지 지역의 현지 통화로 잡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급할 부채의 규모가 원달러 환율 그리고 원화와 현지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부채로서 이런 거에 환이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의 이제 최근에 동향과 관련해서 점유율을 갖다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16년도에 한 7.5% 정도 기록을 하면서 단기로 바닥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놓은 신규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글로벌 점유율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8.5%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8.2%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하락은 그렇게 크게 뭐 판매가 감소를 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현대기아는 그 이전에 미리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점유율이 오르지 못했던 그 유럽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약간 떨어지는 건전한 조정 정도 수준에서의 점유율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현대기아가 점유율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적으로 한 8% 정도대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다가 2023년도에 거의 10.7%까지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을 했고요. 당연히 지역적인 믹스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익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주요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건전한 조정 수준에서의 점유율 변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가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랐고 그다음에 물량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공장 가동률은 지금 100%에 넘는 수준에서 공장 가동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고정비에 대한 비중이 크고 ASP가 높은 지역인 한국과 미국 지역에서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주요 지역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작년도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도 공장 가동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주요 변동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주요 대당 원재료 사용액 증가율이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운반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에 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비용들이 안정화되고 운반비들도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상당히 이 변동 비용들이 안정화되면서 결국은 완성차의 가동률이 올라간 거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실적으로 발현되기가 2023년도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는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 물류비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한 몇 분기 후에 완성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체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요구하는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치 산업의 특성상 결국은 가동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현대랑 기아의 공헌익률을 갖다가 본다라면은 공헌익률 자체가 27%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0%대까지 공헌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판매를 할 때마다 이익률은 갖다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 19년도에 4% 이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10%에 육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가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라면은 높아져 있는 이익률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량이 감소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고원익률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준의 이익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최근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